자, 연을 라이너스의 연. 연을. 네. 우리한테 또 연습해 봐야지. 두 부분 불러 보자. 네. 그냥 자연스럽게 두 부분만. 네. 스타트. 스타트. 동네 꼬마 녀석들 지은 줄도 모르고 언덕 위에 모여서 할아버지께서 만들어주신 연을 날리고 있는 나의 마음 속에 조용히 내려앉아 세상 소식 전해준다. 불먹인 현실에 내 마음 뛰어보내 저 멀리 헤쳐본다. 꼬마 녀석들 지은 줄도 모르고 언덕 위에 모여서 할아버지께서 만들어주신 부르기로 했잖아. 그러니까 자유롭게. 네. 민순이랑 지금 연을 연습하고 있어요. 놀듯이, 네, 놀듯이 연습하면 그게 공부하는 거예요. 불먹인 현실에
민수님. 휴. 네. 녹화를 하니까 민수님이 오히려 더 이렇게 어는데요. 아 그런가. 실방에서는 굉장히 잘 까불면서. 아 그 그러니까 좀 뭐랄까 실방에서는 그냥 놀듯이 그냥 아무 때나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는 좀 맞춰서 들어가야 된다 생각하니까 긴장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제대로 좀 잘하고 싶으면 욕심이 생기는 것 같죠. 절대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즐기는 노래. 네. 틀려도 되니까 네. 완벽하려고 하지 마세요. 무슨 일이든 그렇대요. 살면서 완벽하려고 하면 안 된대요. 아, 네. 네. 그냥 그 어떤 목표점도 만약에 1000m를 가야 된다면 100m만 일단 가보지 그렇게 시작해야 된대요. 네. 그러는 것처럼 한 발부터 그러니까 완벽하려고 하면 이게 부담돼서 안 돼요. 얼어요. 얼어. 그래서 자꾸 그 민수님의 그 발랄함이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민수님. 네. 보너스로 민수님 노래 한 곡 뭐 좀 녹음하고 싶은 거 없어요? 예정이 없는 거를 갑자기 얘기를 하세요? 갑자기, 아, 그런 거였으면 미리 딱 우리 민순이 울라고 그럼요. 그래 그럼요 아무리 연습이래도 아무리 연습이라도 미리 조율을 해야지 오빠들이 민순이 울렸다고 나 혼난단 말이야 울지마 울면 안 돼 알았어 알았어 조율 노래 알죠? 조율이 필요한 거예요 인생에는 항상 어떻게 연 다시 한번 불러? 근데 그렇게 하면 되나? 응. 지금 한 대로. 아까 전에 중간에 그 약간 음이 이상하다 그랬잖아요. 네네. 근데 이번에는 중간에는 그렇게 하고 끝에는 그렇게 네네네네. 올라가고. 네네. 한번 더 해볼까요? 될까요? 또 헷갈리지 않을까요? 한번 해볼까요? 네, 해봅시다. 동네 꼬마 녀석들 쉬운 줄도 모르고 언덕 위에 올려서 할아버지께서 만들어주신 먹인 현실에 내 마음 뛰어보네 저 멀리 외쳐본다 하늘 높이 날아라 하늘 높이 날아라 내 맘 마저 날아라 내 맘 마저 날아라 꿈을 싣고 긴데 뭐 퍼포먼스 없어요?
비어요. 골목인 현실에 마저 날아라 내 맘 마저 날아라 거울 꿈을 싣고 날아라 한 점이 되어라 한 점이 되어라 한 점이 되어라 한 점이 되어라 내 맘속에 한 점이 되어라 하늘 높이 날아라 하늘 높이 날아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냥 연습 이렇게 네. 즐기듯이 놀듯이 막 네. 부르다 보면 노래는 공부는요 네. 방법이 없어요 계속 불러야 돼요 그렇죠 부르는 방법밖에 없어요 네. 대신 그 피아노나 악기들은 그 이렇게 16시간씩 연습을 할 수가 있잖아요 손가락이니까 그렇죠. 근데 이 목은 16시간씩 노래를 하면 어떻게 맞아요. 되겠어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몇 시간씩 노래 발성은 하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연습을 할 수는 있지만 몇 시간 한 두세 시간 뭐 내지는 한 많이 하면 옛날에 미사리에서 뭐 노래할 때는 뭐 옛날에 뭐 밤새도록 뭐 노래했으니까 뭐 12시 낮에 나가갖고 4시 5시 이벤트 했지 7시 타임부터 해갖고 새벽 2시 타임까지 했지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한 번 타임마다 몇 시간씩 하시는데? 그때는 30분이었어요. 아, 30분씩 해서. 오. 네. 그러면 7, 8, 9, 10, 11, 12, 1시, 2시. 그러면 8타임을 옮겨가면서 30분 안에 옮겨가면서 그래가지고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그래서 좋은 목소리를 내고 싶다. 그러면 그래서 그 노래 감상을 먼저 좋은 소리를 먼저 감상하는 게 뇌로 연습하는 네.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노래는 뇌로 부른다 그러나 봐요. 아, 네. 귀가 좋은 소리를 듣고 여기에 인식을 하면서 그걸 그 재현을 내려고 뇌에 명령을 부리잖아요. 네. 네. 그 좋은 소리가 그 음정이나 좋은 소리가 뇌에 기억이 안 돼 있으면 안 나와요. 그렇죠. 명령을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원곡자의 노래를 충분히 듣고 불러보고 그러는 게 노래를 잘하는 방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연. 여러분들도 잘 생각하세요. 뇌로 음악은 노래는 뇌이다. 뇌. 머리 나쁜 사람 못한다는 얘기인가 그럼? 아 그럼 서글퍼지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도 여러분 노력하면 할 수 있어요. 아자 아자 아자. 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미래 TV. 자 구독 좋아요 꾹꾹꾹 눌러주세요. 꾹꾹꾹 눌러주세요. 네. 우리 민순이랑 이렇게 화음 연습 많이 하면서 이런 콘텐츠 많이 올려드릴게요. 네. 안녕. 안녕. 애들 안녕. 안녕.